지난 7월 5일에 원자로 도입에 이어서 7월 14일에는 역사적인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로 기공식이 경기도 양주군 녹해면 서울공과대학 부근 현장에서 원자력기원구석 건물의 상랑식과 함께 뜻깊게 이루어졌습니다. 이날 이 대통령과 칼을 비롯해서 3부 요인 그리고 주한 외교사절 등 내외 귀빈 다수와 수천 명의 시민들이 우리나라 과학발전의 신기원을 이루는 이 식전에 참석했습니다. 약 25만 평의 부지 위에 새로 씌워주는 건물에 수용될 원자로의 크기는 높이 21피트에 길이가 26피트, 넓이가 21피트로서 100킬로와트의 출력과 다량의 동위원소를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환화 2억 9천만 원과 미화 73만 2천 달러를 들여서 세워지는 것이며 이 원자로는 군사적인 목적이 아니라 평화적인 산업 건설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과학 문명의 핵심으로서 그 중대한 기능을 발휘할 것입니다. 직순에 따라 이 대통령 각하로부터 수여된 리베트가 원자로 건물 상랑에 몰빡해졌습니다. 이어서 대통령 각하께서는 기공의 삽을 친히 드신 다음 우리나라 과학발전의 지침이 될 지사를 통하시오. 오늘 여기와서 이거 보고서 이거 생각하는 결과로는 아이센하 대통령에게 그 민족, 인민, 살리자는 그 고상한 결심과 인정을 우리가 감사히 내기는 겁니다. 감사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다 비변경에 대해서 화해서 사람 살려내는 일을 우리 같이 다 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이 세상은 딴 세상이 되고 참 살기 죽은 세상이 될 거 아닙니까? 이 말로 간단히 감사한 얘기를 말합니다. 솔직히 우리가 다 돌아 던져서 이 결심들을 가지고 서로 살도록 만들어 나가야 되기를 나는 바라고 또 기도한 겁니다. 한편 이날 서울로부터 양주에 이르는 연도와 기공식 현장엔 각하의 자기 대통령 출마를 지지하는 열성적인 국민의 환성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.